제주를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던 K-POP 엑스포 공연이 개막 하루 만에 무산됐는데요. 아이돌 스타만 온다고 하면 무턱대고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 예고된 파행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소현 기자입니다. K-POP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해야 할 야외 공연장. 이번 주말까지 열린다던 행사는 모두 취소됐고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. 먹거리 부스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제주시와 갈등을 빚은 데다 공연 장비 업자들도 돈을 받지 못했다며 철수했기 때문. 단 한 차례 열렸던 아이돌 가수 공연도 좌석을 10%밖에 채우지 못해 흥행도 실패했습니다. 문제는 주최 측이 행사를 중도에 취소시킨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업체는 2년 전에도 인천에서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닷새 만에 취소시켰습니다.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니 뭐 허허벌판에 공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며칠 남겨두고 그때도 좀 못했죠. 하지만 제주시는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제주종합경기장을 통째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.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했다는 것만 검토하지 그 회사 자체의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재정 능력이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뭐 국세청도 아니고. 제주관광공사는 주최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후원 요청을 거절한 반면 제주도관광협회는 티켓을 팔아주겠다며 업무 협약까지 맺었습니다. 은행이라든지 또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다 확인을 해서 이 사업 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서 후원 요청도 사용을 했고. K-POP이라는 화려한 이미지 속에 지자체와 관광협회 등이 주최 측 등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이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